네, 오늘의 주요 단신과 사건 사고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김성기 기자입니다. 부산지검 강력부는 포커 게임의 일종인 텍사스 홀덤 도박장을 개설해 영업한 혐의로 46살 이모 씨 등 업주 3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부산 대연동 두 곳과 연산동 한 곳에서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한 뒤 술을 판매하는 바를 위장해 도박판을 운영해 왔습니다. 텍사스 홀덤은 게임 시간이 빠르고 배팅 한도도 제한이 없어 도박 자금 규모가 크고 중독성이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부산 동삼동의 한 내리막길에서 세워져 있던 1톤 트럭이 비탈길에서 미끄러져 인근 빌라 경비실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행인 56살 정모 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트럭의 제동장치 고장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가들에게 필요한 공간과 자금, 그리고 멘토링 등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 발대식이 오늘 열렸습니다. 오늘 발대식은 문화 공연과 육성 사업 소개 등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올해는 22개 사회적 기업가 팀을 육성하게 됩니다. 다문화 가족과 북한 이탈 주민 등 29쌍이 오늘 합동 결혼식을 가졌습니다. 결혼식에 참석한 5월의 신부는 베트남인이 16명, 중국인 7명, 캄보디아인 3명 등 모두 29명입니다. 부산시는 지난 2010년부터 가정 형편이 어려운 다문화 가족 등을 대상으로 합동 결혼식을 열고 있습니다. 뉴스 브리핑 김성기입니다.